자, 오늘 확인해 볼 이슈는 역시 전기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기차가 생각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들을 많이 받고 판매도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에서 점유율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아까 환율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결국에 이제 환율을 생각을 했을 때도 결국에 자동차 산업 자체가 환율의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업종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환경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성장성도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자동차 산업이 이제 환율이 올라갈 때 왜 수혜를 받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환율이 과거와는 좀 다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 기업이 그래도 이 자동차 업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이유가 지금 강달러가 이어지고 있는데 다른 통화들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다 같이 떨어져서 이게 맞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 네. 근데 이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산업 같은 경우는 수출 대부분의 대부분이 이제 달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에 환율 수혜 어느 정도는 구조적으로 좀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이 자동차 산업군 계속해서 좋은 상황이잖아요. 좀 체크를 해보면은 좋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친환경 자동차 자체의 이 니즈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도 올라가고 있고 그쵸. 생산량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이 전기차 수출 규모 중에서 이 규모가 지금 두 배 정도 나왔다, 올라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전기차 판매량 자체도 어느 정도 한 두 배 정도의 성장세를 보였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가 잘 팔려서 이 수출이 이 실적이 잘 나왔다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다 같이 좀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좀 우려감 자체는 많이 해소가 된 상황이다라는 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상반기에 이 테슬라에 이어서 우리나라 전기차 이 점유율 자체가 2위를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들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점유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이제 유럽 그리고 미국의 전기차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2위까지 지금 차지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뭐 독일 같은 경우는 3, 4위에 랭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이 추후에 실적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원래 잘했는데 이걸 지킨 게 아니라 아래서부터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성장성이 조금 더 부각이 되는 점이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해가지고 앞으로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나라 현대차를 포함해서 이 전기차 전반적으로 친환경차의 판매나 이 평가들이 긍정적으로 굉장히 고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현대 기아차, 현대차 그룹주들도 굉장히 탄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뭐 2차 전지라든지 이 전기차 관련해서는 어쨌든 시장에서 좀 버텨주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저희가 오늘 이번 이슈를 통해서 어떤 섹터, 어떤 테마를 조금 더 집중해봐야 될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트렌드가 2차 전지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네. 뭐 태조 이방원 이야기 나오면서 계속해서 2차 전지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 이 2차 전지 이야기 조금 더 보충해서 좀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2차 전지 산업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고 좋은 상황인데 중국의 이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BYD라는 이 전기차 기업이 판매량을 지금 1위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테슬라를 제치고서 지금 1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네. 이 중국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가고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결국에 이제 중국과 미국의 이 대립 구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이상으로는 이제 중국이 치고 나가게 되면 미국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국가거든요. 네.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 지원법 같은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면서 투자 규모도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중국 기업들은 근데 좀 환경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좀 맞닥뜨린 상황이에요. 리튬 네.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최근 들어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많이 받아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에 따라가지고 이 또 단가가 굉장히 높아지기 네. 때문에 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NCA 배터리라든가 NCM 배터리가 주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에서 이제 가격 경쟁력을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이제 단가 경쟁이 밀리는 상황에서 미국과 우리나라 같은 기업들이 2차 전지 기업들이 투자를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매출을 내기 시작했을 때
이 판매량 부분에서 가격 경쟁 우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튬 가격 같은 경우는 1년 사이에 4배 정도가 지금 상승을 한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부담감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리튬 가격 역시도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면은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추가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이 자동차 부문에서도 이 인플레 감축법에 대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수혜가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은 맞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인플레 수혜도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 이뿐만 아니라 이 아래로 이제 이 인플레 지원법이 좀 통과가 됐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민간 투자에 대한 이 투자 금액을 좀 포커스를 맞추고서 한번 기대를 해보면 좋겠다. 좀 수혜되는 기업들을 위주로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나가고 있는 우리 전기차 업체들 여기에 관련해서 2차 전지를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는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또 워낙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한번 현재 흐름 몇 가지 추려서 좀 볼까요? 일단 큰 기업들부터 좀 작은 기업들로 네.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될 종목은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을 봐야겠죠. 네. 가장 시가총액이 큰 네. 기업이고 요즘 또 잘 네. 가고 있습니다. 요새 흐름이 거의 한 두세 달 정도, 두 달 가까이 계속해서 좀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네. 있는 상황인데 최근 좀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주가 차트를 보게 되면은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좀 안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다가 좀 6월 달, 7월 달 넘어가면서부터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 기간 동안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이슈들을 체크를 해보면은 최근 들어서 일본의 혼다 그룹이죠. 혼다 그룹과 미국 배터리 합작 법인을 설립했다라는 이야기도 또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오늘자에도 다시 한번 좀 강조가 되는 부분은 미국의 이 애리조나 공장 건립에 대한 이슈죠. 이거를 사실 좀 지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게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한번 재추진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나오면서 네네.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이런 이 이벤트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에 이 실적 기대감까지도 재차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7월 달 정도에 한번 실적 기대감이 다시 발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을 보게 되면은 매물대를 좀 거쳐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장 이후에 계속해가지고 좀 강한 거래대금 터트려주면서 좀 저항을 만든 구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해당 구간을 어느 정도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저항을 받는지 아니면 지금 같은 분위기 이어지면서 돌파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새로운 영역을 좀 노려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구간 저항을 받게 되더라도 이전 구간에서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형성해줬어요. 이제 이전에 돌파하지 못하고 떨어졌던 구간들에서 한 차례 지지받았던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흐름들 한번 지속적으로 기대를 해보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작은 기업인데 코스모화학 오늘자에도 굉장히 좋은 네. 흐름이 나온 종목이에요. 코스모화학도 요즘 뜨겁죠. 네. 이제 2차 전지 이제 이 사업 부문뿐만 아니라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들도 계속해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기업이 2차 전지 부문을 좀 수직 계열화를 하면서 이 앞으로 실적 기대감이 정말 커진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뭐 기대감도 많이 살아나고 네네.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도 뭐 폐배터리 사업만 딱 놓고 봤을 때 이 폐배터리 사업 자체가 이 성장성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25년도에서부터 30년도까지는 거의 빠른 속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 계속해서 좀 받아갈 수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최근 들어 상장한 종목들 대표적으로 세비캠이라든가 이제 성일 하이테크 같은 기업들을 체크를 해보면은 상장 이후에 거의 두 배 세 배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이 폐배터리 모멘텀으로 올라갔는데 결국에 이 폐배터리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각을 받는 시점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최근 들어서 치고 갔던 올라갔던 종목들이 워낙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희맞추기도 진행될 수 있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고 후발주들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자 말씀을 좀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게 되면은 이전에 매물대 다 돌파를 해준 면서 신고가 영역에 왔는데 이제 2018년도 매물을 아직까지는 좀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해당 구간인데 다만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물린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주식이 되는 거죠. 네. 신고가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수급이 받쳐주는 만큼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만큼 시세로 이어질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볼 종목은 삼진 LNG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두 종목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작은 기업이죠. 해당 종목은 네. 시가총액이 천억이 안 되는 기업인데
이 기업들, 이제 그냥 작은 2차 전지 관련 기업들도 최근 들어서 조금 거래 대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파란색 박스 구간 보면은 이렇게 강하게 상한가가 올라가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그리고 폐배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 개별주들 역시도 지속적으로 좀 순환매가 돌면서 저점 조금씩 올려갈 수 있는 흐름들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SDI를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쪽 향으로 해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기업인데 최근에 발생했던 이슈 중에 리비안이라든가 루시드 모터스 같은 미국의 기업들이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를 한다라는 소식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그런 모멘텀들이 발생할 때마다 이런 중소형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런 모멘텀들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들 시세 한 차례 거래대금 발생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좀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주부터 작은 중소형 주까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자, 그렇다면 김대호 전문가님의 이 탑픽은 뭘까요? 최선호주.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 삼진 LND라는 종목을 네,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최근 사실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네. 이제 대형주들을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이제 개별주들, 테마주들로 수급이 강하게 집중이 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중소형주 위주로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은 삼진 LND를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종목 앞서 소개드렸다시피 이제 삼성 SDI양 매출이 이제 좀 삼성 SDI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하는 기업들이 미국의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포인트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한 달 정도 전에 리비안 관련주들 막 부각을 받았었는데 리비안에서 원통형 배터리 탑재하겠다라는 소식 나왔을 때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런 포인트들을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럴까요?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받았을 때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자주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실제로 이제 2021년도 10월 달에도 상한가로 올라갔던 이력이 있고요. 그 이후에 조정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중간중간 시세가 분출됐던 흔적들도 찾아볼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이제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지금 강하게 상승폭 나온 상황에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같았으면은 이 장기 이평선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그 구간을 저항으로 만들고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강한 시세 만들어준 이후에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어느 정도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걸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까지 바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네. 하면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현재가 이하로 바로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 구간에서 어느 정도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아래로 바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직전 저점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2920원 구간 이전에 이제 아래 꼬리가 발생했었을 때 2920원에서 좀 지지를 받고 튀어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지금 구간에서 사실 물량이 많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많이 흔들리는 구간입니다. 그 부분 고려하셔서 2920원 정도까지 열어두시고 손절가로 좀 설정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강한 매물대가 형성됐던 3,500원 네. 구간 해당 구간 이렇게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는 했으나 해당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맞고 좀 떨어지는 모습들이 반복됐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 좀 강한 매물대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네. 3,500원 목표가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자. 우리 기업들의 전기차가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제 뭐 전기차와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은 우리 시장에서 주도주의 큰 한 축을 담당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을 한번 정리해봤고 그중에서도 삼진 LMD를 탑픽으로 골라주셨으니까요.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버선 일리고는 이데일리온의 김대호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좋은 인사이트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